자, 이번에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은 제17조. 우리는 현재 약관 제17조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제17조로 가고 있고요. 소멸시효. 그중에서는 이제 중단 쪽을 주로 살펴보겠다는 건데, 아무튼 이제 소멸시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이제 17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제금 청구권, 분담금,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보험료 반환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환급금 반환 청구권도 보험료의 환급금 반환 청구권 전부 다 3년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누구에 걸리냐면 조합원에 걸립니다. 조합원.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은 권리 자체가 없어진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권리를 행사해야지 하고 10년 있다가 청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 권리를 자기가 보호해야 돼. 그게 소멸시효 제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이몇 년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조합원의 권리는 3년이었는데 공제 조합의 권리는 3년도 있고 뭐 10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년도 있어요. 공제조합의 분담금 청구권, 즉, 막 보험료 청구권 2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부담금 같은 거, 구상권은 3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위권은 또 10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구권이 전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은 이제 소멸시효 기간의 문제가 여기는 이제 3년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어떤가 이런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분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또 이것도 3년. 보험금 반환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환급금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분담금 청구권이 아니고 분담금 반환 청구권, 환급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분담금 반환 청구권 아예 다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담금 청구권, 환급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분담금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 조합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니 이것은 그냥 공제금 청구권 컷만 했으니까 그다음에 분담금 반환 청구권 이거 아예 다 써버리면 어쩔까? 그러면 좀 명확하겠죠? 반환 청구권 그러면 확실하게 보이네. 그 다음에 환급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명확해. 이세 가지는 3년이다. 3년, 3년, 3년이다. 이 규정이 약관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많은데 모르면 3년 거의 맞아요. 모르면 3년. 소멸시간 헷갈리면 시험 볼 때는 모르면 3년. 네. 원래 그 객관식 시험 볼 때도 모르면 몇 번이요? 3번이잖아요. 이 되게 이거 시험 출제위원들이 처음부에 답 주기는 좀 그렇고 마지막에 답 주기도 그러니까 쓰다가 이렇게 답안을 만들다 보면 되게 3번에 이렇게 걸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르면 3번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모르면 3번 다 써놓으면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있죠. 자, 소멸시효도 모르면 3년입니다. 봐보세요. 여기 3년짜리 있잖아요. 여기도 3년 있죠. 아, 여기는 또 3년짜리를, 아, 너무 많은 것을 내가 나열해 놨어. 봐보세요. 여기도 3년, 여기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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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짜리를 한꺼번에 묶어놔서 그래요. 예.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보면 뭐 10년짜리도 있고요.